창문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, line number one. 안녕하세요, 한방입니다. 현재 이곳은 4호선 노원 방향 창동역인데요. 지난 7월 3일부터 1, 4호선 간 환승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해서 운행 중입니다. 창동역 환승 구간이 장애인과 노약자, 유모차 등 교통약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편안한 환승이 가능해졌네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4호선에서 1호선으로 가는 휠체어 유모차 환승 안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창동역 4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사당 방향.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노원 방향 2-4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 중입니다.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대합실이 보이는데요. 다시 사당 방향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합니다. 승강장에 도착했으면 6-1로 가서 1호선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요. 약 100m 정도 가면 됩니다. 6년 전만 해도 창동역에서 환승하려면 30분 이상 걸렸는데요. 2018년에 엘리베이터가 일부 구간 설치되면서 시간이 조금 단축되었고 이제는 창동역 전 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1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해졌네요. 6년 전 창동역 환승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I표시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. 도봉산 방향은 왼쪽이고 인천 신창 방향은 오른쪽입니다. 원하는 방향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. 다 왔습니다. 이곳은 1호선 창동역입니다. 금방 왔죠? 현재 내린 곳은 1호선 창동역이고요. 도봉산 5-4입니다. 지금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호선 사당 방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수년간 100여 곳의 서울, 경기, 인천 지하철 환승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것을 유튜브 한박TV에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언제쯤 층간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. 몇 년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하철 이용에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감사함을 전하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100%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를 기대해봅니다. 한박TV 환승 영상은 유튜브에서 휠체어 한 칸 띄고 환승역을 검색하면 됩니다. 상계방향으로 가려면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. 반대편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지금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면 나옵니다. 간단하죠?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